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영상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첫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해 주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15장 찬양대 중심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인생의 만남이죠. 부모의 만남, 숙명적인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배우자와의 만남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도 잘못 선택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시대에는 여러분 사진도 없이 집안끼리 그냥 정해놔요, 날짜를.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집안끼리 정해놔가지고 언제 신랑 신부를 보느냐? 첫날 밤에. 요새 이 젊은이들한테 이런 소리 하면요, 씨도 안 먹히죠.
근데 그때는요, 숙명이 있거지 하면서 그래도 부모님을 이렇게 순종해서 그래도 잘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들이 선택해도 다 틀려먹어가지고 헤어지자, 헤어지자, 헤어지자 해서요, 열 번 막 백 번씩 헤어져. 자기의 선택, 자기 선택이 절대 기준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친구와의 만남,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신앙의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잘못되셨거든요. 자, 부모는 잘 만났는데 신랑을 잘 못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신랑을 잘 못 만나니까 여러분 대박이 쪽박이 되더라고 그 말이에요. 부잣집 둘째 딸이 아주 정말인데요 쪽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친정 부모님들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우리들을 낳고는 우리들도 원망해. 니들 때문에 내가 이 팔자라는 거야. 그렇게 사시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여러분요 뭐가 변합니까? 마음의 변화가 오고요. 생각의 변화가 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말의 변화가 오고 행동의 변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쪽박 신세가 대박 신세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어린 시절 또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예수를 안 만났다면요 지금 쪽박 신세야. 제 처는 아마 제가 연탄구르마 끌고 앞에 가면 뒤에 연탄구르마 저 뭐야 축댕이 검정을 이렇게 얼굴에 묻혀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 하면서 연탄구르마 끌고 저를 따라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제 운명도 변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삼총사가 있어요. 저 김명덕이 동생, 전도사님 동생 김덕춘 그리고 거기 이제 안수집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와서 버지니아 공대를 나와가지고 전남대 공과대학장을 끝으로 이렇게 그만둔 박성모 박사. 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인데 제 고향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하지 몰라도 이 세 사람만 잘 된 거야. 아멘이 없으시네. 왜 잘 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도 잘 믿었어요. 잘 믿었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에 잘 믿었어요. 그래서 성탄절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인생으로 뭐 성공 실패 좋은 것이지만요 먼저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것. 저도 여러분 성탄절 예배 때요 너무 기다리는 그런 날이에요. 왜냐? 떡을 주잖아요. 선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밥도 먹는데 하얀 쌀밥에다가 오래간만에 미역국에다가 고깃국을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아멘까지 해도 저는 아직 못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그때 당시. 그리고 교회는 열심으로 다녀. 17살 때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믿어지면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동기가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여러분 세 가지 보물을 들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길 여러분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
사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그 길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2장 1절 보실까요?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때에 역사성을 띄고 있어요. 기독교는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지만 역사적인 여러분 근거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로마 제국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본명은 율리오 옥타비우스죠. 자, 영국에서 페르시아까지 식민지 국가를 만들어 놓고, 영국에서 페르시아까지 전체가 호적해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일상의 때와 특수한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럴 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보통 때 예수를 못 만납니다. 특별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데, 오늘같이 특별 예배를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성탄절 감사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1년 동안 우리가 일하느라고, 생활에 충실하느라고, 다른데 열을 품고 사느라고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방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요, 영생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질병 같은 것은요 없어져 버려요. 어둠 기억도 상처도 시험도 없어져 버립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지가 자기를 통치하는 것이고, 나는 세상이 조금 어려워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 이때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역사적인 종교고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서기 연호가 생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교나 마호메트 교인들이 왜 예수님의 연호를 쓰는지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를 기점으로 해서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대문자를 따가지고 AD 해가지고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라고 해가지고 결국은요 여러분 BC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온 역사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25일이에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주의 중심이요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려면 서기 연호를 쓰지 말라고 그래. 가만히 또 시비가 나니까, 너는 예수다 믿으면 왜 서기 연호를 쓰고 자빠졌다 그러면 나 서있다 그러게야 또 할 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진정한 성탄절 감사회가 예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어요. 호적하러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갔다가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는데 빈집이 없어서 여관에, 여기는 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관에 빈집이 없어서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를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 그랬어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대니까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냥 복덕방 할아버지로만 생각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하고 내 주인으로 내 구주로 모시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모셔드리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이 모자라서 결국은 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계시더라. 말구유에 누워 계시더라.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의 방에 모실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키는요 회개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유리창 문도 깨끗한 유리창 문도요 세월이 지나가고 비바람이 들치고 년년이 지나가면요 출생이 지나가면요 그 유리창도 변색돼 가지고 아주 새카매죠.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청소하면 안 닦거죠. 세제로 닦아야 닦거죠. 그러듯이 우리의 이 죄악들은요 우리의 죄악들은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원죄 이것들은요 그냥 씻어지지 않습니다. 뭘로? 예수의 피로만 씻어져요.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로만 씻어져요. 아멘. 그것으로 씻어되면은요 유리창이 여러분 닦여져서 여러분 푸른 초장도 실만한 물가도 보이듯이 그렇게 천국이 보여지고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고 내가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죄만 회개하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데 제일 첫 번째 키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입니다. 내 마음의 방을 더러운 망의 방을 여러분 닦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보혈의 피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런 회개도 터져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식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찬양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마음이 문이 열려요. 또 아니 밥을 안 먹어서 근데 아멘이 없어요. 아멘약을 그렇게 제가 복용을 시켜놨는데 우리 예수나의 기쁨 아멘 올리실까요? 할렐루야. 아멘해야 이루어집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기쁨 아멘. 그냥 불러도 괜찮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구원 되신다면은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든다면은 반드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멘.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금식도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열정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도 막 뜨겁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나를 알게 돼요. 네가 누구다 하고 알려주셔요. 아멘. 나는 누구인가? 철학의 여러분 철학의 주제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기도가냐? 아니야. 죄인이야. 그래요. 목사가 이거 죄인이다 그렇게 아멘.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누구인가 봐야 돼. 영적인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안 되면 계속해서 아멘도 하시고 계속해서 찬양도 하시고 계속해서 금식도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시라. 아멘. 그러면 언젠가는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의 때에 은혜가 아멘. 터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기회를 인생의 길을 가면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믿어도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믿어도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안 믿어도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도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생각하는 사람 로데 생각나는가요? 그거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깜빡 잊었는데 그 로댕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가만히 보세요. 연태에 들어가서 그게 로댕이요 단테가 쓴 천국에 대한 그 은혜를 받고 또 지옥에 대한 그 경각심을 얻어가지고는요 단테가요 조각까지 하나요? 아니 저 뭐야 로댕이 조각까지 하나요? 조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그 시선을 보세요. 인터넷 찾아봐요. 지옥을 보고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뭘 생각하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왔나? 정말이에요. 인터넷 훑어보세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로댕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지옥을 보고 있는 거야. 지옥의 입구에 이곳에 들어온 자는 희망을 버릴진저 그렇게 써졌어요. 이곳에 들어온 자는 희망을 버려라. 절망만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로댕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걸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책상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많이 봤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어디를 이 보고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설교 보고가 거기 있는데 언젠가는 제가 이 다 완성이 되면은 시리즈로 지옥 설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죄 지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요 정말 심플한 하나님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아멘. 회개만 되면 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하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구원을 믿고 예수 구원을 받고 예수 구원 속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참 반가운 신도여 122장 올리실까요?
빠져들어요. 42명이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드릴게요. 1827년에 영국에서 헐만 홀트라는 유명한 그런 화가가 태어났어요. 나중에 이태리 바로크풍 화가의 선두주자가 됐는데요. 이분이 좋은 그림을 아주 많이 그렸어요. 그 중 하나가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안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세 번 보러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원해서 갔고 두 번은 남을 데리고 갔고.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담쟁이 눈구리, 담쟁이 눈구리요. 문설주와 문에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있어가지고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분. 그 당시에 비평가들이, 그림의 비평가들이 손재미도 없이 문을 만들어놨다고. 이런 그림의 예비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화가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아주 혹독한 비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아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아멘.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문을 잠그고 있으면요, 막 뺀지로 김도가지 같이 열어가지고 박차고 채는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셔요. 아멘. 인격적인 주님이시라 문만 똑똑똑 두드리셔요. 아멘. 그리고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헐만 헌터가 시절이 지나고 연년주년 지나가면서 그 그림이 명화가 됐는데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근본적인 문, 내 마음의 문이에요. 여름날 여러분, 저는 농촌에서 자라나서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소낙비가 억수같이 그렇게 쏟아지는 여러분, 여름날 소낙비가요 있어도 장독대에 여러분 보세요. 장독대에 뚜껑이 안 열려 있으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마음 두면 마음의 문 여시와요. 오늘 성탄절 주일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들어오실 것입니다. 주님, 나는 상처도 많았고 고난도 많이 겪어서 마음의 문이 지금 닫혀져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오셔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게 되길 원합니다. 천국 가게 되길 원합니다. 영생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모셔드린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느냐, 그 말씀 세 번째로 보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보실까요?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부르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가려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저는 이렇게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러면서 속으로 막 감탄하고 어제도 그랬어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그 밖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유대교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성 밖에서 잠잘 때인데도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어요. 아멘. 유목민 문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인류는요 유목민 문화부터 시작됐어요. 자,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 안에 있어야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산다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겠어요. 성 밖에서 밤에 그것도요. 쉬지도 못하고 밤에 고단한 삶을 사는 이런 대명사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요, 굉장한 여러분 뉘앙스가 있고 의미가 있고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제사장도 있고 여러분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런 서기관들도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일주일 동안 절대 한밤도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서 절대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성 밖으로 항상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들어오시고 또 저녁에 배단으로 들어가시고 또 성 밖으로 나가셔서 주무시고 또 아침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을 지나셨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고난을 당하는 자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케이르 케고르는요, 책임적 자아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세 가지 고독이 있다. 세 가지 극한 외로움이 있다고 그렇게 썼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느끼는 상황적인 고독자, 고향과 본토를 떠나온 사람, 그런 실향민들. 그런 그 실향민들이 고독이 많고 외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한국을 안 가면 병나는 사람들이 이 중에 돼 있어요, 지금. 안 가면 병나는 거야. 그, 이 외로움 때문에. 상황적인 고독이라고 해서 그게요. 떨어져 있는. 그 다음에는요, 실존적 고독자, 광화문 대거리, 기아목군 대거리에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무수히 내 이렇게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나는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고독.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만 떠나면 나 산다, 나자이다, 너다리 얻었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니까 돈을 다 쓰고 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낍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그리면서 믿음의 첫사랑을 오늘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돌아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세 가지 고독 속에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독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예수 구원이 오게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외로움이 없어요. 아멘. 나는 기뻐요. 아멘. 정말 기뻐요. 아멘. 에덴이 회복됩니다. 마음속에.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세상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아멘. 저 목사가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세상이 아름답다고 그러시네. 세상은 지겨운 지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네. 고생도 안 해봤나 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저는 제 욕망을 버리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아멘. 제 욕망은요 글쟁이야. 저는 책도 21권 썼다고 그랬잖아요. 17살 때부터 아니 알지도 못한 놈이 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 목사님들이 보는 그 성별이란 잡지 거기다가 17살짜리가 연재소설 했어요. 그것도 이단자들의 무도에 17살짜리가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17살짜리가 그래서
그 예수 교 성경 그 목사들이요. 김동환이야 도대체 누구냐?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와가지고 그 마포에 그 총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목사들이 한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김동환이 누군가 보려고. 착하면 어린애기잖아요. 저는 문학이 좋은 사람이고 이 문학 때문에 일생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여러분 방황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저의 이 뭐라고 할까 등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게 좋은 문학이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여기 이경숙 전사님도 아주 그게 미쳐있는 분 중에 한 분 같은데 똥똥똥이야. 똥똥똥이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욕망이 없어져요. 저는요 국회의원도 하려고 그랬고 여하튼요 여하튼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 되는 게 안 되고 저희 형님보다 목사 해라고 내가 돈 벌어서 대줄게 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해. 네가 목사이라고 또 저희 형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 나는 목사하기 싫어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떠난 게 아니죠. 신학교 강사도 하고 계속 자 이 전도사도 계속 했었고 했었어요. 그런데 세상 것이 좋더라니까요.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 것이 바울처럼 똥으로 보여. 똥으로 보여. 그런 욕망을 버리니까요 행복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요 날랄라 날랄라 해요. 저 목사는 맨 일만 하고 자빠졌다 그러네요.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아니 나는 주님이 좋아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일을 해주고 싶어. 헌신하고 싶어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몸서리치게 일하는 거예요. 몸서리치게. 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다. 아멘 안 해도 나는 해요. 할렐루야. 자 행복해지면서 평안이 오는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욕망이 없어지니까요. 여러분 유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또 책을 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하여튼요 세상에 대한 정욕도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제 차는요 세상 것이 지금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축구가 어디가 아르헨티나가 이랬고 난 몰라도 좋아. 아무런 생각도 없어. 오직 주님의 일밖에 없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미친놈이고 좋은데 아니 미친놈이지. 집에 가면 또 계속 일하고 교회만 세워 계속 술고 닦고 일하고 농장하면 계속 일하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 거 그럴 거야. 난 예수 때문에 산다 왜.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행복하다니까. 아 나 우리 목사님처럼 되면 안 돼. 그리고 정신 차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길이야. 세상이 좋게 보여. 할렐루야. 좋게 보여.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마음의 문을 열려면요 회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누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탄생하셨어요. 내 중심에 오시기만 하면 평화가 임한다.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르실까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실까요? 11절, 12절, 13절, 14절, 14절이 포인트 요절이 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성탄에 만났든지 평상시에 만났든지 만나신 분들은요 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다는 것은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를 받았어요. 십자가로. 할렐루야. 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있는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아요. 금보다 더 좋아요. 달러보다 10% 배치보다 더 좋아요. 좋아요. 믿으시면 아멘.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 할렐루야. 자, 하나만 제가 대화를 들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도 나왔고요. 책으로는 크리스마스의 시전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자, 1924년 1차 대전 때, 1차 대전이 시작돼가지고 6개월 후에 12월 24일날 어제 벨기에의 이프르 지역에서 노맨스랜드라고 나왔어요. 노맨스랜드 무풍지대, 이제 무인지대, 무인지대를 놓고 독일군과 자 프랑스와 영국군 그 외에 연합군들이 이렇게 진지를 구축해 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1차 대전. 근데 24일 날이 됐어요. 24일이 됐는데 밤이 되니까 독일군이 먼저 성탄절 파티를 막 하더랍니다. 술 먹고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노래가 찬송이야. 무슨 찬송이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슈틸레 나우트. 고요한 밤. 그것도 처음에는 술 먹고 어떤 사람이 혼자 불렀는데 합창이 된 거야.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할렐루야. 우리 1절만 부르실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연합군 측에서 이제 122장이죠. 우리 한국 찬송에 찬방과 온 신도요. 또 부르는 거야. 연합군 진지에서. 이제 우리도 불러야 돼. 1절만. 122장. 찬방과 온 신도요.
마지막에는 독일군이 따라서 해. 그래가지고 이 연합군 측에서 이제 다시 123장 전을밖에 한밤중에 자 프랑스군과 여러분 보세요 영국군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더 참여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로엘 로엘이 프랑스 말이야. 자 우리도 그래서 부르자 그 말이에요. 저들밖에 장교들이 모여가지고 내일은 휴전이다. 하루라도 싸우지 말자. 나중에 독일군 그 장교는 사형당했습니다. 연합군 장교들은 좌천당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25일날 뭘 했느냐? 영국군 군목을 통해서 성탄 예배. 할렐루야. 성탄 예배.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무인지대에서 죽은 그 시신들 다 묻어주고 장례식 해주고요.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구경기. 축구경기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카드놀이하고 그랬대요. 문제는 뭐냐. 적군들인데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평화의 찬송을 부르더니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안 돼. 뜻은 틀릴지라도 원수는 없어야 돼요. 용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어야 된다? 원수가 없어야 된다. 제치한테 그래서 내 원수는 다 죽어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님께 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가니까 평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맨날 일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일하다 눈꺼풀이 나와서 눈도 안 보일 거야. 눈이 안 보여도 좋아. 하여튼요 여러분 왜 내 속에 예수님만 계시면은요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계신 곳은 평화다. 믿으시면 아멘.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따라서 하십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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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한마디만 더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말투수입니다. 해야 하려고. 증인. 예수를 만난 증인들이 우리가.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 총출석주의 제목으로는 대제목으로 총론적으로는 신년 감사주의.
이제 강론적으로는 뭐야? 총동원 주의가 아니고 총출석주의. 동원한다는 건 좀 나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총참석주의. 그 다음에는 전도주의.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이, 성령이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령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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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증인 말투수가 되는 거예요. 법정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으니까 우리는 그 본것을 말해야 됩니다. 만났으니까 본 것을 말하면서 예수 믿읍시다. 아멘. 예수 믿읍시다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되게 사니까, 평화롭게 사니까, 감사하며 사니까, 구원받고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사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로엘 로엘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서 부르실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잠깐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회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결정적인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완악합니다. 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자만합니다. 내 속에 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거만한 것, 자만한 것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것 예수의 피로 씻으시옵소서. 허물과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강생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용서받고 사랑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